안녕하세요. 그림 교실입니다. 오늘은 삼다수를 든 손을 그려봅시다. 중심선 먼저 그리고요. 그리고 길이 체크를 해줍시다. 넓이도 정확하게 잡아주세요. 정확해야 됩니다. 아, 틀렸네. 씨발. 과감하게 지워줍시다. 시간을 낭비했네요. 머리 좀 그려주고요. 이제 손을 그려봅시다. 간단하게 골격만 잡아주세요. 엄지, 엄지, 우리의 엄지, 그리고 뻐큐, 검지, 약지, 그리고 이제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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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손가락까지.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하기 싫다. 삼다수 너는 진짜. 자, 잊지 말고. 삼다수는 모양이 참 힘들게 생겼어요. 정말 디자인적으로 고충이 많은 상품입니다. 라벨 조금씩 그려주시는데요.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샘따수 스펠링도 써줍시다. 샘따수. 자, 아래쪽에는 칸이 많으니까요. 개수를 잘 세서 그려야 됩니다. 아까 저희 학생 6개로 그렸거든요. 손 주름도 진하게 잡아주고, 그리고 어두운 톤도 깔아주고. 뭐 이게 사족이지만 뭐 손바닥에 주름이 많은 남자를 만나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제 손바닥에 주름이 많은 남자가 제 일복도 많고 이제 나중에 재물 운도 많고 뭐 그렇다는데, 뭐 제가 손바닥에 주름이 그렇게 많습니다. 뭐 예, 그렇습니다. 어두운 부분들 다시 진하게 깔아줍니다. 이제 반짝이랑 수면을 그려줍니다. 섬세하게, 섬세한 붓질, 연필. 자, 진하게, 진하게, 진하게 깔아줍니다. 글씨도 진득하게, 아주 녹진하게 깔아줍니다. 그리고 하늘도 진하게. 이제 톤들을 깔아주는데요. 삼다수가 매끄럽다고 처음부터 매끄럽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처럼 삼다수도 조금 얼룩도 묻고 그래야 재미가 있죠. 네. 인생도 너무 평탄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정글수 요즘 아주 재미가 넘칩니다. 톤도 시원하게 깔아줍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잘 돼 있어야 이제 마무리로 묘사가 쉬워집니다. 열심히 깔죠. 손은 굴곡면에 따라서 톤을 나눠서 깔아주시고요. 어우, 열심히 깠다 진짜. 자, 지금부터는 연필을 좀 짧게 잡고 작은 면들을 조금씩 조금씩 쌓아 올려 나갈 겁니다. 이 단계는 거의 준묘사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묘사에 가깝게 면들을 쪼개주는 거예요. 오래하네. 좀 빨리 해라. 자, 지우개로 반짝이는 느낌 보여주고요. 자, 삼다수가 지금부터는 이제 만만해지는 거예요. 뾰족한 연필로 깔짝깔짝 되면 이제 막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묘사 단계인 거죠. 뭐야, 팍팍팍 올라가죠. 짧은 선들의 향연. 제가 키가 짧거든요. 네, 저처럼 짧은 것들의 향연. 자,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짧은 선들로 묘사가 한 번에 되려면 이게 톤이 잘 올라가 있어야 된다는 거. 조금
얼룩진 면이어도 이제 차분하게 그리고 탄탄하게 올라가 있으면 마무리로 선이 조금씩 짧은 선들이 조금씩만 올라가도 완성도 높게 만들어집니다. 별거 없죠? 이제 끝. 그림교실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안 하면 대머리. 그림교실이었습니다.